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6월 27일 드라이버스루 아주 상쾌하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통당을 박아버리고 바로 그 다음날 상임위가 18-0으로 게임셋 났었습니다. 노란 풍선을 차에다가 아주 예쁘게 달고 갔습니다. 노란 풍선 아주 눈에 잘 띄었고요. 우리가 일명 택시모자라고 이름 붙였는데요. 윤석열 아웃, 조선일보 폐간, 미통당 해체, 택시모자를 붙이고 갔는데요. 그것도 아주 참신한 선전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는 자유로를 타고 드디어 임진각에 갑니다. 박상하기의 난동, 전쟁을 부추기는 난동 세력들로 인해서 지금 우리 남북관계의 평화가 계속 금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진각에 가서 남북 평화를 소리 높여 외치고 즐거운 축제의 향을 열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7월 11일에는요, 검찰청 앞에 모입니다. 윤석열 사퇴 차량 집회로 시작합니다. 이제 7월 25일이 윤석열 총장 취임 1주년이 되잖아요. 대검찰청 앞에 모여서 윤석열 사퇴를 외칠 것 같습니다. 오후 2시 반에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모여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3시에 검찰청 앞에서 집회를 하고 3시 반에 출발을 할 예정입니다. 7.11 드라이브스루 경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검찰청 집회를 마치고 바로 유턴을 해서 반포대교 남단에서 올림픽대로를 타고 여의도로 갑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이미 발의됐습니다. 21대 국회에 대북전단금지법 통과를 촉구하며 경적을 울리고 마포대교를 건너서 강변북로 자유로를 타고 임진각을 갑니다. 임진각에서는 통일노래자랑이 펼쳐질 것입니다. 경기 북부 주민들이 많이 오실 것 같습니다. 특별한 분들도 오십니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민들은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해터민들은 통일과 남북관계의 회복, 평화를 바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런 해터민들이 통일중매꾼이라는 단체를 만들었는데요. 그분들이 함께 하셔서 노래와 시를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참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후 2시 반 서초동 대검찰청 앞으로 모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해주시거나 010-9762-0813 문자로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 뒤 네 자리를 남겨서 신청해 주십시오. 두 번째, 참가비 1만 원 이상을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세 번째, 선전물과 문화재 비용을 위해서 후원과 7.11 드라이브스루 해시태그 달기에 함께해 주십시오. 네 번째, 임진각 통일노래자랑에 참가하실 분들은 신청해 주십시오. 자, 7월 11일 임진각 드라이브스루 자유로를 달리면서 시원한 여름바람을 맞으면서 남북 평화를 외치며 드라이브스루 즐겨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